자, 오늘은 보이다시피 컴퓨터 이렇게 지금 쌓여있습니다. 가게 작습니다. 가게가 이만한데 꽉 찼습니다. 지금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18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게임 작업장 같은 데쓸 건가 봐요. 게임 작업장, 작업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구매하시는 분 명성도 있으니까 사회적 포지션도 소셜 포지션이죠. 아이템 공급, 원활한 아이템 공급을 위해서 맞죠? 게임 작업장 아이템 공급하는 데죠? 아닌가? 안 그러면 뭐 캐시를 파는 덴가?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어쨌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의 사촌의 옆집의 친구 분께서 주문한 컴퓨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님이죠, 손님. 손님께서 18대 주문했는데 일단 스펙이 CPU는 5600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고객님이 5700X죠. 5700X로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5700X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만약에 해외 구매, 가끔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딜 떠가지고 20만 원에 살수 있고 그렇던데 간혹 뜨는 걸로 18대로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성비를 생각하니까 5600이 제일 낫더라고요. 7000세대로 넘어가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고 메인보드, 그다음 램, DDR5로 가야 되죠. 그래서 조금씩 더 하니까 조금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일단 5600으로 했습니다. 자, 5600, 18개. 보드도 그래서 5600 보드 중에 지금 제일 저렴한 거. 아수스 프리미엄 A320NK. 요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램은 16기가. DDR4 3200이죠. 16기가고, SSD는 조금 크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SD는 500기가로. 500기가 중에 제일 저렴한 거 했거든요. 이 제품인데, 얘한테 모니터 만드는 회사죠. 제가 지금 요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 500기가. 아직까지 한 1년 썼나 2년 썼나 문제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DDR4 512 메가바이트 돼 있죠. 요거 D램도 있는 제품이고 작업장이 그렇잖아요. 컴퓨터 안 끄고 계속 돌리는 거 맞죠? 맞나? 맞죠? 계속 작업장 그 코인이나 뭐 작업장이나 뭐 비슷하겠죠. 쓰는 영역만 다르지. 그래픽 카드는 지금 1060C가 말랐더라고요. 옛날에 코인 이제 터졌을 때, 코인 망했을 때 1060이 중고로 한 5만원, 7만원 사이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1060 말고 RX 570. 그래픽 카드는 어딨지? 그래픽 카드 저기 밑에 깔려있나 보네. 어쨌든 RX 570, 570으로 준비했습니다. 570으로 하니까 그래픽 카드가 5만원인가 6만원? 6만원? 그거 있죠. 블루펜 방식.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조사에서 만들었을 때 최초의 블루펜 방식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이것도 어렵게 구했어요. 지방에서 18개 구하기 쉽지 않죠. 택배로 받았긴 받았는데,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이 추석 전날입니다. 이제 추석 전날인데, 내일 오전에 납품을 하려고 오늘 밤샘을 할까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부품이 다안 와가지고, 그쪽에서도 시키는 부품이 있는가 봅니다. 고객님도. 그래가지고, 추석 다음까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에코, 앵커 커널. 이거 빵 뚫려가지고 그냥 열 관리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파워도 하단 파워고. 그래픽 카드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픽 카드 580 해가지고 파워 500W 쓰려다가 그래도 몇천원 차이 안 나서 600W. 600W 쓰면 조금 더 하루 종일 쓰는 거니까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600W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CPU하고 메인보드 램, SSD, 메인보드 램.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CPU도 벌크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이젠은, AMD는 벌크가 없죠. 뭐, 아쉬울 따름이죠. 인텔은 벌크 해가지고 CPU만 딱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싸제 쿨러 쓸 거라서. 5600도 가볍게 쓰신다. 그러면 CPU 기본 쿨러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렌더링을 하시거나, 여기 직업 용도처럼 하루 종일 CPU 점유율이 계속 높게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 쿨러 가지고 안 됩니다. 박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박스 특유의 냄새 있죠? 뭐지? 돈 냄새. 돈 냄새. 그 냄새가 가게 안에 꽉 찼네요. 진동을 하네요. 요런 거할 때는 분업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요런 거딱 뜯으면, 쿨러 빼고, 그 다음에 CPU 빼고, 밑에 보면, 요런 거 넣어놨죠. 요런 거. 요런 거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죠. 그래서, 쿨러 따로 해가지고 분리 배출하겠습니다.
이 박스에는 CPU 따로 모아놓고 안 잊어버리게. 일반 업체에서 18대 뭐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혼자 운영을 하잖아요. 혼자 18대 조립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열심히 서둘러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하는 분업화가 아닌 혼자서 분업화. 지금 5,700 가격이 국내 가격. 정상 뭐 특가로는 못 구하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해야겠네. 5700X 처음에 고객님 원하셨는데 5700X가 가격이 22만원, 3만원 그 정도였나?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가 뭐 자막으로 적어드릴 건데 그러면 7500X랑 비슷하죠, 가격이.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액이 또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5600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금액 대비 18대니까 5만원만 차이 나버려도 5만원 넘게 차이 나죠. 한 7만원 차이 나죠. 지금 5600이랑 5700이랑 7만원이면 10대면 70만원, 그러면 20대 하면 거의 140만원, 그러면 18대 하면 얼마지? 130만원? 그 정도 차이 나버리죠. 그래서 과연 130만원 값어치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5600으로 추천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오케이 했으니까 560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5700? 5700은 특가 뜰 때 요즘에 가끔 18만원 뭐 그렇게 뜰 때도 있다던데, 알리 같은데. 그럴 때 아니고서는 5700이 뭐 효용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7600, 8코어고 6코어죠. 그래서 코어 두 개 작다 하더라도 전 세대 공정이 더 낫지 않는가. CPU 클럭도 거의 5기가에 육박하죠. 요즘 나오는 CPU 7600 같은 경우는 7500F 그런 것들은. 1600은 4.5기가 부스트 클럭 잘 나오면 4.5기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클럭이 그 정도 차이 나버리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신 세대로 가는 게 오히려. 여기 그거 한다니까. 그거 작업장에서 하면 안 되지. 그거 고객이니까. 작업장이 아니고 아이템 안 그러면 게임머니 전문 유통 업체를 한다니까. 일단 돈 많이 벌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돈 못 벌면 제가 5600으로 추천해서 돈 아낀 게 되는 거고, 하나씩 하면 일이 늦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넥수공업. 아, 삼성램을 살 걸 그랬어요. 삼성램 껍데기 없이 벌크로 오죠. 이렇게 많이 조립할 때는 벌크가 최고죠. 아, 몇 박스에 CPU를 담아야겠네. 나중에 뜯기 쉽게 전부 다 칼집을 내놓겠습니다. 빠짝하면 만약에 야근까지 한다, 밤까지 야근 연장 근무죠, 한다면 하루만 해도 조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그냥 국내 고문가게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죠. 수리하러, 그리고 문의하러. 그래서 그런 것들 응대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면서 하기가, 실질적으로 조립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는 좀 오바고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피어 조립하고는 장갑 벗고 보내가지고. 작업장이니까 LED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잘만 CNX9X 이거 있죠. 요거 LED 없는 제품으로 하니까 저렴하더라고요.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방식이 걸쇠 방식은 아니고, 자, 요렇게 스크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쿨러 조립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거 이런 쿨러니까 가이드는 필요 없겠네요. 가이드 빼야겠네요. 일단 글쎄는 나중에 작업해야겠네요. 여기 너무 복잡해지겠네요. CPU, 램, 그다음에 SSD만 장착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글쎄는 나중에 드라이버 많이 쓸 때 그때 한꺼번에. 자, 5600은 특별한 작업, 요것도 비보드로 가면 좋기는 한데 여기 방열판 같은 게 없죠. 여기 다이오드나 캐패시터 이런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쓰는 거면 비보드로 가면 방열판 달리고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A보드 쓴다고 성능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걸로 쓰다가 죽으면 그냥 보드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A보드를 추천했습니다. 요즘 보드값이 언제 비싸더라고요. 예전에는 4만원짜리 그런 것들 있었죠. A보드는 4만원, B보드도 10만원 이하가 있었는데 방열판 달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종이라고 해야 되죠. 반종 수순이라고 해야겠죠. 골치 아프네. 제일 저렴한 보드다 보니까 스탠드오프가 요거 안 채워져 있네요.
M.2 스탠드오프 있죠. 이거를 채워가면서 해야 되네요. 작업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자, 일단 요렇게 반조림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타 안 나게 요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쌓으면 되겠죠. 자, 요런 거 작업하면 이제 되게 더디죠. 요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이 CPU만 장착하고 공장처럼. 그렇게 하면 또 빨리 할수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산업 문명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게 컨베이어 벨트죠. 인간의 기계화, 인간의 소모품화라고 할수 있죠. 컨베이어 벨트에 쭉 서가지고 주주죽 하면 효율이 엄청 올라가죠. 사람은 죽어나가고요. 그런데서 작업을 하면 엄청 빠르긴 한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간헐 수공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제 2대 조립했습니다. 두대 조립했으니까 2대 조립한 건 아니고 2대 기본 작업했습니다. 메인보드에 작업할 거 2대니까 8번만 더 하면 됩니다. 요걸 연결 첫날이라 작업 중에도 이렇게 컴퓨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해가면서 한다고 보드 2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드의 기본 조립. 나중에 분리수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정리해가면서는 해야 되죠. 랜드 아까 빼놨죠. 그래서 쉽게 빠지게. 정신없이 하다가 스탠드오프를 하나 잃어버렸네요. 이거 조립식이 돼가지고 스탠드오프, 그 M.2 스탠드오프 지지대 있죠. 그것도 따로 달아야 되고, 나사도 달아야 되는데, 그 봉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용으로 지지대는 남아있는 게 있었고, 예비용으로 이렇게 나사도 따로 구매를 해놓거든요. 요거는 뭐 정품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요. 구매한 대체품으로. 대망의 마지막 작업이 되겠네요. 모두 빼고 여기 사타 박스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나사가 따로 들어있어요. 여기 스탠드오프 세우는 것도 지지대 M.2 지지대 M.2 스탠드오프 딱 맞았네요. 막 여기다가 벌크처럼 넣고 했는데 CPU 한 개, 램두 개, 이렇게 딱 맞았네요. 그 다음에 SSD도 한개 남았고 이렇게 하면 보드는 끝이죠. 이렇게 자, 보드는 끝.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뭘할 거냐? 요건 끝났죠. 이제 케이스에 파워 달기. 파워 달고 스탠드오프 채우고 분업을 해야 되죠. 혼자서 분업. 일단 조립 탭수가 많으니까 여기 강화유리죠. 그래서 강화유리 안 깨지게 전부 다 뜯어서 강화유리만 따로 모으겠습니다. 분리. 요건 안 잊어먹게. 그건 없고 고무 패킹은 없고. 자, 요건 안 잊어먹게 요런 통에 담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잊어먹죠. 그리고 강화유리는 따로. 다행히 파워는 벌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쓰는 게 600W 에너지 옵티머스 XL2 벌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 없이 편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됐네요. 자, 벌크라서 기본 케이블 타이하고 나사못도 전부 다 따로 왔네. 이거 다 모아야겠네요. 한 곳에 전부 다 이거 빼가지고 작업.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명절이라 조금 일이 많이 들어오네요. 자, 어제 이거 하다 말았죠. 자, 뒷뚜껑은 화만 쫙 장착해놓고 나중에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여기 박스를 빼버리면 자리가 많이 남거든요. 부피가 크죠. 아무래도 보스 치료품이 있다 보니까 케이스 크기보다 박스가 많이 크죠. 그래서 요것만 빼버려도 크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파워부터 달아놓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가게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셨다시피 가게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작습니다, 가게가. 꽉 차있죠. 손님이 들어올 공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분 부분 조립을 해가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의 연속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파워만 일단 장착, 강화유리 떼내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18대째. 자, 요렇게 하면 18째 쓰레기도 정리를 해가면서 빨래했습니다. 뒤쪽으로 좀 치워두겠습니다. 요거는 참고. 혹시 가져갈 때 박스 필요할지 모르니까 박스는 전부 다 뒤로 넣어놓겠습니다. 야, 어제는 바빠가지고, 명절 전날이죠. 명절 전날 바빠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한가하네요. 명절을 길어서 그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 올해 설날이었나 명절 전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명절 전날 아니고 명절 하루 전날, 작은 추석 되기 전에죠. 그때 쭉 오고 어제 쭉 오고 지금은 안 오네요. 다행히 그래서 오늘은 안 쉬고 케이스 조립을 계속 할 수 있었네요. 하다가 보니까 어제 재밌는 컴퓨터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CPU 핀이 휘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CPU 소켓 핀이 휘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바빠서 촬영을 못했어요. 바쁜 것보다 고객님이 앞에 계시면 제가 촬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 수리해드린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명절이니까 어디 가셔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수리해드린다고 촬영을 못했어요.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아쉽네요.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많이 깔끔해졌죠. 자, 이제 메인보드 가져와가지고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립 전에 밥 좀 먹고 와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제 케이스에 하나씩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가 빵 뚫려가지고 대량 조립하기 좋죠. 그리고 통으로 돼가지고 열시키기도 좋고 다용성이 좋습니다. 디자인은 좀 어떨지 몰라도 전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불 안 들어오는 것 중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탠드오퍼부터 맞춰야겠네요. 자, 요런 거 하단판은 위에가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CPU 보조전은 여기, CPU 보조전은 여기가 꽤 넓습니다. 위에 케이스 상단에. 그래서 나중에 꽂아도 되죠, 요런 거. 자, AMD 유저는 요걸 그대로 쓰면 되네요. 가이드만 풀고. 그렇게 돼야겠네요. AM5 적어놓고 AM4나 5나 포함되죠. 그래서 AM4 이거 써도 되네요. 그래서 표기는 AM5 해놨는데 저는 또 AM5 적어놨길래 봉지에 AM5 소켓 따로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거. 그렇죠, 쿨러 모양이 똑같은데 뭐 따로 쓰는 거 아니죠. 야, 써멀이 엄청 뻑뻑하게 들어가 있네요. 짤만 그러니까 짤만 그 써멀. 이거 쿨러 조립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런 거 요즘에 AG400 그런 건 아예 반조립돼 나오죠. 그래서 되게 그런 건 조립하기 쉬운데, 조립하기 쉬운 게 아니고 속도가 빠르죠. 쿨러 조립이야 어렵진 않은데. 그래픽카드는 570입니다. 중고. 요거로 써야죠. 지금 블로우팬, 블로우팬이 뭐 조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던데 그래도 570이면 뭐 그렇게 고사양도 아니고 그래서 블루펜으로 된 거 써도 되지 않을까. 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가격이 지금 맞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너무 비싸요.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1060은 이미 1060 3기가, 3기가는 바닥이 났고 예전에는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1060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못 산다. 완전히 씨가 말랐더라고요. 코어인 가 끝났을 때는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한 게 그때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1060 그때 다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끝을 내지 않았나, 끝장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한 개씩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중고 업체에서 많이 파는 거 한꺼번에 샀는데 저렴하니까 뭐 고장 나면 쏘다가 버리는 거죠.
8핀 들어가네요. 핀 요거 한 개 가면 되겠네요. 이제 뒤에 선을 묶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됐고, 조립은 까맣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전동 드라이브로 충전해가면서 써야겠네요. 아유, 충전 안 해놨더니 배터리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속도가 더 나겠죠. 이런 것도 분리 투구 해가면서 바로바로. 규격 좀 통일해주면 안 되겠니? 인텔아, AMD라. 아이폰도 이제 USB-C 단자 써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유럽연합 그런 데서 제재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특히 인텔. 아, 이건 농도가 주걱으로 발라야겠네요. 됐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아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떼고 시작하면 되죠. 아까 전보다는 이제 훨씬 빨라졌죠. 쿨러 장착 방법을 배웠으니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이런 거 바로바로. 이제부터는 시간만 오래 걸리지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 나버리면 뭐 이 정도면 저한테 대량이죠. 혼자 사는데 대량인데 불량 나버리면 찾고 뭐 하면 바빠지는 거죠. 불량이 안 나면 괜찮은데 뭐가 불량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점퍼 이것 좀 이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눈 안 좋은 어르신들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조립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조립하실 줄 아시는 분들도 이게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픽카드 꽂아가면서 할게요. 나중에 작업하려면 손 한 번 더 가니까 그냥 지금 이제 손 많이 가는 김에 꽂아가면서. 요건 블로우펜 요거 한 개, 물론 다 그렇지만 이거 펜 확인 잘해야 돼요. 요렇게 돌려보고 문제 없으면 꽂아야 돼요. 안 돌아가면 난리 나거든요. 블루펜이 뭐라고 하지, 밀폐형 안쪽에 박혀져 있잖아요. 저거는 일반 우리 바람을 그냥 안으로 라디에이터로 불어주는 거하고 다르게 저건 안에 물리는 경우, 안에 어디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런 블루펜 종류는 펜이 돌아가는지, 배송 중에도 흔들리고 하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펜이 안쪽에서 전부 다 까만색이네요. LED 한 개도 없고, 쿨러도 위에 까만색, 파워도 까만색에 하얀 글자만 있고, 전선도 전부 다 까만색. 완전 올블랙이네요. 아, 뒤에 쿨러 하나 LED 불빛 들어오네요. 자, 이제 선이 아까 전보다는 깔끔해졌죠? 두 번째 해봐서 그래요. 자, 한 번에 잘 닫혔습니다. 이제 두 대 했습니다. 두 대 이렇게 18대니까 286 8번만 다 하면 됩니다. 자, 어제 장렬한 작업의 흔적들. 자, 이렇게 가게는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박스 다 까고 해가지고. 자,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은 많이 일할 건 아니고 오전까지 1시까지 혹시나 추석날 시골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컴퓨터 혹시나 갑자기 안 돼가지고 고치러 오시지 않을까, 그럴 때 다른 컴퓨터 가게 다 하시니까 저라도 조금 있으면 뭐 게임 못하는 그런 게임이라도 해야죠. 집에 못 가면.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까 해가지고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 당일날 오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저야 뭐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는 본가가 멀어가지고 방문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멀지 않거든요. 한 2시간이면 가가지고. 그리고 오전 일찍, 어젯밤까지 일하고 오전 일찍 가려면 오히려 길 더 막히고,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면 더 한가하고.
그래서 저는 오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전 근무 아니고 1시까지 일단. 오늘 오후에 컴퓨터 고장나는 분들은 여기 주변에 다른 거 해야죠, 다른 거. TV 보시거나.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보시면 되겠네. 얘는 램이 없지, 왜? 램다 꽂았는데? 일단 달아놓고 램 찾아봐야겠네요. 대량조립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개수가 막혀 다 꽂았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두 개가? 박스에 남은 램이 없었거든요. 딱 맞았거든요. 램이 어디 갔을까요, 두 개가? 램을 다 썼었는데 두 개가 모자라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나중에 찾도록 하고, 그램 찾는다고 지금 시간을 다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램, 이렇게 복잡한데 두 개. 처음에 개수 확인을 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누락했겠죠, 뭐. 어딘가 빠져 있겠죠, 따로. 케이스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데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빵 뚫려가지고. 열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강판이 되게 얇습니다. 철판이 얇아가지고, 요거, 나사, 이런 거 박을 때 조금 헛도는 것도 있고, 잘안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장착해 놓으면 뺄 일이 잘 없으니까, 요거는. 그리고 작업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 고객님이니까. 작업장이 아니고, 게임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돈을 버는 건지, 이걸로. 아이템 파는 걸 옛날에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영해요,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때, 리니지 같은 거 보면, 리니지 뭐 아이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야구 NC 우승했을 때도 그거, 무슨 칼을 갖다가 실물로 제작해가지고, 그거 들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작업장이 아니고, 아이템 거래,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업소, 아닌데, 온라인 아이템 거래 플랫폼 사업장. 아, 사업장이 맞겠네요. 뜯고 그럴 일은 잘 없겠죠? 케이스도 한번 놔두면 옮길 일도 잘 없을 거고, 추천합니다. 저렴하게 좀 좋은 거 쓰고 싶은 데는 이 케이스 충분히 좋아요. 매년 그랬지만 명절 당일날 컴퓨터 가게를 열면 사람이 거의 오진 않아요. 많이 와도 한 두세 팀, 뭐안 그러면 한팀그 정도 오는데, 그래서 좀 심심하긴 한데, 주변에도 가게들 문 닫았고, 유동 인구도 없고, 다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되게 을씨년스럽고 심심한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일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심심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하면 손도 깔끔히 정리됐고, 팀안 주고도 닫히고, 이렇게 CPU 쿨러 달고, 뭐 케이블 정리하고, 그래픽카드 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대 조립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OS는 알아가지고 줘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대 조립하는데. 자, 명절 때 쉬고 왔습니다. 쉬고 다음날 와서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 해갑니다. 이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남았네요. 18대 중에 12대 명절 전에 명절 당일까지 해가지고 조립을 했고, 조립은 다 끝이 아니죠. 또 세팅하고 프로그램 기본 윈도우는 설치를 해야 되죠. 저게 작업장에 바로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설치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기서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자, 이런 컴퓨터를 원래는 잘안 해, 일반인은 안 해드리죠. 이 손님은 지인 찬스, 제 친구의 사촌의 이웃집의 친구의, 그렇게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이런 걸왜잘안 해드리냐, 이런 게 중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고객님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매입을 했잖아요, 중고 그래픽 카드를. 그럼 문제가 생기면 제가 AS를 받고 교체를 해드리고 전부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일도 많아지고, 택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 택배비도 들고, 제가 이득 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금액을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어느 정도 싸게, 그러니까 딱제 조립비만 진짜 받거든요. 그리고 조립비 받고 또 직접 설치도 다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까지 제가 해드려야 되고, 원래 그런 거다안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대량으로 주문할 때 이런 거 중고 부품 들어가면 좀 받기 곤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죠. 한 5달이, 8달이 건너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면 전 국민 다 알죠. 어쨌든 제가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저도 대량으로 쭉 해버리면 오히려 일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걸 반복해버리면. 그래서 저도 돈 벌기는 버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중고 그래픽카드 해가지고 작업을 해달란다 그러면 그런 건 잘 안 해드리겠죠. 제가 위험 부담을 안을 수는 없으니까 고객님 보고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해 오셔라, 장착만 해드리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님이 직접 AS를 하셔라. 제가 조립만 진짜 딱 하는 거죠. 그러면 해드리는데 저는 중고를 안 하는 이유도 중고부품 AS 팔았는데 오랜만에 푹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리스크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중고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런 리스크를 중고 파시는 분들이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거 할 시간도 별로 없고 다른 일이 바빠요. 뭐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면 선정리 대충 마무리. 요 케이스는 뿌리도 적당하고 뒤에 빵 뚫려가지고 선정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조립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조립 다 됐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잘라뒀죠. 자,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시작하면서 설치하면서 바이오스 세팅해주고 안에 문제 있는가 없는가, 부품 중고 그래픽카드 있고 램 불량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불량이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불량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설치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자, 컴퓨터 조립은 다 했는데 테스트 하다가 한 대가 안 들어오네요. 피지값이 안 나오네요. 이게 다시 잘 나오는데 이제 파워가 좀 불안한가요? 자, 피지값이 왔다 갔다 하네요. 보시다시피 깜빡깜빡하죠? 12V는 지금 안 꽂아서 그렇고 피지값 40이죠. 이게 300씩 나와야 되거든, 일반 파워는. 뭐 저번에 마이크로닉스는 그렇게 안 나도 됐어도 요건 파워가 고장이네요. 이렇게 선정리해놨던 거 다시 뜯어야죠, 이렇게 되면. 요건 똑같은 파워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600W. 고장이 가끔씩 납니다. 제가 판 것 중에 파워 고장이 언제 났더라? 2년 전에 났던가? 1년 전에 하나 고장이 났었나? 불량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불량이 딱 걸리네요. 저런 거야 AS 받으면 되죠. 이제 교체 받으면 되죠. 구매 초기 고장이라서 바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저런 거. 파워 재조립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쉽죠? 자, 전원 스위치 버튼 다시 꽂고 아까 뺐거든요. 스위치가 고장인 줄 알고. 자, 전원 이것도 안 들어오나. 파워 고장이, 이거, 근데 왜 이래놨지? 쿨러를 거꾸로 달아놨네. 이거 파워 고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안 들어오네요. 대량으로 조립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요. 쿨러를 거꾸로 달아놓고 그랬네요. 이렇게 한 대씩 다 조립하고도 점검을 해야 되죠. 쿨러를 거꾸로 달아놓다니, 이거. 그렇죠. 한 대씩 조립하다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쿨러 거꾸로 달거나. 믿고 맡겼더니 욕먹을 뻔했네요. 쿨러 이상하게 달아놨다고. 컴퓨터도 조립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조립했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또 뭐가 문제냐. 으쌰, 안 들어오네. 보드까지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드가 문제인가. 보드에 꽂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가. 아닌데요. 파워는 정상이고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전원 쇼트 시켜도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전에 파워가 불량이 아니었나 보자. 파워 불량 아니네요, 이거. 제대로 들어오네요. 그럼 보드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전에 피지값이 작게 나왔나 보네요. 아닌데. 문제가 나오는데 피지값이 낮게 나오네요. 처음엔 제대로 나오다가 몇 번 꽂으니까 피지값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파워 고장은 맞았었고 이제는 파워는 들어오는데. 자, 보드에까지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보드 문제인가 이거는? 다 뜯어봐야겠네요. 수리가 됐네요. 자, 그래픽카드까지 빼고 이제 시원하게 뚫린 상태에서 쇼트. 그래도 안 들어오죠. 뒤에 LED펜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보드를 드러내야겠네요. 요건 새거라서 CPU 보드 중에 문제가 있겠죠. USB 쇼트나 케이스 쇼트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일단 테스트용 제 파워로 테스트. 얍! 안 도네. 파워에 불은 들어오는데 안 도네요. CPU가 무법이 됐네요. CPU 재장착 뺐다가 일단 쿨러 떼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요거 돌아가면 되는 거죠. 제발 씨.
돌죠. CPU 장착 불량이었네요. 쿨러 달면서 CPU가 어떻게 톡 빠졌나 보네요. 뭐 AMD 이전의 시리즈들이 그렇죠. 라이젠 7000 시리즈 메인보드에 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요전에 AMD나 핀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쿨러 장착하고 한 번 더. 자, 도네요. 빙빙빙빙 돌거는요 지금. 그럼 혹시나 파워도 요즘에 새로 나온 거라서 이번에 새로 시킨 거라 규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파워도 테스트. 파워 물량 아니네요. 이것도 피지값이 낮게는 나왔는데 작동은 되나 보네요. 이 파워도. 자, 다시 한번 잘 돌거는요. 아, 그럼 파워 불량 아니었네. 근데 피지값이 왜 그리 낮게 나오지? 피지값이 140, 300씩 나와야 되는데. 이제 피지가 0 나오거든요. 80. 피지값이 오락가락하네요. 파워가 약간 불량은 맞네요. CPU 접속 불량 찾으려다가 파워 불량까지 찾았네요. 어쨌든. 그러면 요것도 한번 테스트. 새로 바꾼 파워도 똑같은 파워거든요. CPU 보조 파워까지 꽂으면 소리 안 나죠. 자, CPU 재장착 됐다. 처음 설치하면 저렇게 나오죠. 세팅하고 저는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혹시나 해서 제가 다른 컴퓨터에 찍어봤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컴퓨터. 뒤집어졌네. 그런데 자, 요것도 피지값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너지 옵티머스도 피지값이 이제 새로운 제품은 낮게 나오네요. 이게 작동은 잘 되거든요. 여기 측정기에 피지값 분명히 50 나왔죠. 그러면 원래 작동이 안 돼야 되거든요. 작동이 되죠. 그냥 전원 스위치만 눌렀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전원 스위치 작동되죠. 그래서 이건 파워 문제가 아니네요. 에너지 옵티머스도 마이크로닉스, 마이크로닉스하고 비슷하게 요즘 트렌드인가 피지값이 되게 낮게 나오네요. 그러면 앞으로 볼 때 피지값을 좀 조심해서 봐야겠네요. 화면 들어오죠. 요런 거 OEM 생산이죠. 공장에 맡기죠. 브랜드만 자기 거 부처가 팔죠. 그래서 파워 만드는 공장이 몇 개더라? 몇 개 안 되거든요. 어차피 파워고 뭐 메인보드고 다 대만 업체죠. 대만, 중국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스티커 주문 생산이죠. 주문해가지고 여기 스티커만 붙여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옵티머스도 신 모델 지금 이게 XL2거든요. 그 전에 엑셀 마치 이런 등급이 있었는데 엑셀 등급이 없어지고 엑셀2가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새 제품들은 피지값이 낮게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제가 그동안 조립만 하면서 그냥 작동이 잘 돼가지고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엑셀2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엑셀2는 피지값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잘 들어오죠. 지금은 꺼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탁 하면 들어오죠. 제가 불량이라고 요거 AS 보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AS 안 보내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 지인 있죠. 친구의 사촌의 옆집의 친구의 사촌 그분이 두 대 더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저 파워는 반품 안 시키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 두 대 더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저 파워는 반품 안 시키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두 대 추가로 더 주문했습니다. 그분 있죠? 제 친구의 이웃의 사촌의 이웃의 친구의 사촌. 그냥 손님, 고객님.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파워를 일단 교체했던 거 요거 불량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피지값 작게 나온다고. 그런데 다른 거 테스트 해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불량이 아니고 요것도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그것도 피지값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요즘에 피지값이 그 응답값이거든요. 전원을 눌렀을 때 파워 작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값이 작아도 이제 되지 않나 뭔가 바뀌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대 더 추가가 들어왔습니다. 두 대 더 조립. 이번에는 그냥 한꺼번에 한 대씩 조립하겠습니다. 두 대니까요. 많을 때는 분업해가지고 했는데 혼자서 분업이요. 그정은이랑 사양은 처음부터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품들, 제일 저렴한데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 내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AS. 예전에는 조립하면서 SSD가 삼성 PN98인가 그거 있죠, 벌크로 오는 거. 그거 했는데 한계가 불량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립하면서 불량이 한계도 없는 게 되겠네요. 삼성 제품이라도 그렇게 불량이 나려면 납니다.
이름을 잘 못 들은 제품들도 불량이 안 날려면 안 나고요. 제가 쓰는 리안텍 SSD 같은 경우도 SSD가 파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리안텍 홈페이지 아니면 몇 군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파는데 제가 써보니까 성능이 좋더라고요. 성능이 좋은 건 아니고 문제가 없더라고요. AS도 5년 되고 리안텍이 국내 중소기업 회사죠. 뭐 모니터 만들고 거의 2년 됐을려나 아직 잘 쓰고 있거든요. 제 메인 PC에. 그래서 제가 사용해 봤으니까 이렇게 약간 브랜드 네임드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죠. 네임드가 떨어져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은 아니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영상에는 안 찍었는데 한 대 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또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었는데 결국 보드까지 드러내려고 USB 탁 뺐더니 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면 USB 에어를 한번 불어버리고 꽂으니까 되더라고요. USB 쇼트였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총 두 대가 문제였는데 제 실수였죠. 하나는 CPU 결착 불량, 나머지 한 대는 USB 쇼트. 제품 불량은 없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18대 그 다음에 2대 추가. 그래서 총 20대요.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본 쿨러에는 썸을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쿨러 중에도 썸을 발라져 있는 거 있고요. AG400, AK400 어디까지 디쿨건가? AG400, AK400 거기는 써머리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발라도 됩니다. 조립할 때 써머리 안 발랐다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발라져 있는 제품이 대부분 있습니다. 나오는 게 디쿨 AG400, AK400 그 다음에 그 위에 제품들 있죠. 디쿨 제품들 중에 듀얼 팬 제품들 그런 것들 하고 기본 쿨러는 써머리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써머리 안 발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비닐 떼야 되죠. 썸을 안 바르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썸을 안 바르는 실수는 안 하겠죠. 오히려 여기 쿨러 밑에 비닐 안 떼는 실수 요런 거는 진짜 간혹 할 수 있는데 썸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여기 쿨러는 가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엊그제도 하다 보니까 쿨러가 두 개나 거꾸로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프로그램 깔면서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확인을 하죠.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갈 때는 거의 다 점검을 해서 나갑니다. 뭐 잘못 달리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표현하는 건 만에 하나라도 제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한 건이 있었나 없었나 그 정도입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새 제품 조립하는데 뭐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들이 됐고 한번 해봤던 거니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픽 카드도 중고로 같은 곳에서 두 장만 더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구했습니다. 보드도 같은 거고 하니까 스탠드오프 위치도 같고 그래픽 카드 꽂히는 위치도 같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1번, 2번이었거든요. 뒤에 안 보고도 그냥 뜯을 수 있죠. 그러면 하마터면 파워 택배 보내고 일이 많을 뻔했네요. 파워 보냈는데 파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오고 그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택배비만 들고 그렇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파워 고장이 아니란 걸 확인했네요. 이렇게만 하면 컴퓨터 조립 완성이죠. 순정리만 하면 끝. 똑같은 걸 여러 대 하다 보니까 조립이 되게 빠르네요. 했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래서 전문 숙달된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죠.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전문가들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단순 반복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조금씩 생각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에서 계속 반복 숙달을 한 10년, 20년 했으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시 헛소리긴 한데 제가 기술자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런 단순한 것도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진짜 전문가들 있죠. 보면 야 저도 유튜브에 막 납땜하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거는 원래 한 대 조립하면 훨씬 오래 걸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끝나네요. 여유도 조금 있고요. 시간적으로 명절 전엔 고치로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 해야 되니까 고장났던 거 고쳐가지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한번 고장났을 때 못 고치면 연휴 내내 못 하잖아요. 전면 쿨러 다 잘 돌고요. 후면 쿨러 잘 돌고 화면이 뜨는데 좀 걸리죠. AMD는 자 뜨겠네요. 이제 키보드에 불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있다 뜨겠죠. 뜨라 떠야 된다. 왜 안 뜨냐. 케이블이 아니구나. 자 CPU 새로 장착됐다고 나왔고요. 다른 건 만질 필요 없을 거고 온도 38도 정상이고요. 램도 3200 잘 잡혔고요. 자 부팅 되죠. 이제 처음에는 원래 조금 이렇게 몇 번 깜빡이고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검사는 따로 안 하고 자 10분도 안 걸리죠. 지금 예상 시간 4분 나오죠.
그러면 디스크는 일단 부팅만 잘 되면 문제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마이그레이션 2분 때다 되겠네요. SSD 속도가 빨라가지고 2분 8초 걸렸네요. 이 정도면 속도 빠르죠. 원래 SATA에서 SATA 하면 한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최신 SSD SATA라도 7분, 8분 정도는 걸리고요. 그때 파워 제가 불량이라고 뺀 건데 잘 들어오죠, 저는. 다시 켜도 잘 들어오고 파워가 원래 피지 값이 작게 나오네요. XL2도 요즘 트렌드인가 어떤 공장에서 만드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부팅 문제 없는지 다시 부팅. 이제 빠르게 진입되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한대 끝. 자, 두 대. 마지막. 자, 요런 컴퓨터는 가서 아마 하루 종일 일하겠죠. 그 업장에 들어가면. 이야,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강백호 홈런 쳤네요. 중국 상대로. 야구. 롯데가 잘해야 될 건데, 구독자님 중에 삼성, 라이온스 고향에 계시는 분 있던데, 우리 롯데나 삼성이나,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롯데가 잘해야 될 건데, 그래, 경기가 좋아질 건데. 아, 스탠드 오프 봉지를 또 잃어버렸네. 여기 있구나. 아유, 이렇게 많을 때는 여러 번 하면 이런 걸잘 잃어버려요. 워낙 작다 보니까 방금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한참 찾았네요. 지금은 두 대라서 괜찮지. 한 다섯 대씩, 그 다음에 열 대씩 넘어가면 따로따로 하는 게 그래서 좋죠. 이런 나사 같은 거, 작은 거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엔 M.2 SSD 요것도 작아가지고 쓰레기 사이에서 꺼버리면 찾기가 힘들죠. 반도체 한 장이니까 껌 크기죠. 껌한 개. 그럴 때는 한 개씩 작업을 짝짝짝 해가지고 분업 일종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할 때는 개인이 많이 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케이스 가공이 약간 불량이네요. 이렇게 조금 저렴하고 강판이 얇은 것들 보면 이런 불량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뭐 불량이라고 뭐 쓰는 건 아니죠. 일단 부품이 달리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여기 뒤에 가공할 때 뜯어내는 가공이 조금 잘못됐네요.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떨어져 있죠. 그럼 뜯을 때손 다칠 위험도 높고. 그렇죠. 두 대만 조립해도 엉망이죠. 이런 데 비닐 지금 밑에 보면 막 밑에 깔아놨거든요. 이런 데 깔아놓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두 대만 조립해도 저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여러 대 조립할 때는 확실히 사고 이렇게 확률도 작고 부품 잃어버릴 확률도 작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립하다가 문제 많이 일어나죠. 근데 한대두 대니까 그냥 갑니다. 자, 제 유튜브 보고 찾아오셨다는 분들 중에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중고 부품을 조립했다거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사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나사로 조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컴퓨터 크기에도 안 맞게. 그러면 나사 받으러 오세요. 와서 나사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얘기하면 드리거든요. 여기는 컴퓨터 조립할 때 나사 많거든요. 그리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런 거 물어본다고 돈안 받으니까 어떤 나사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런 거잘 모르겠다면 물어보면 알려드리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괜히 나중에 수리할 때 그런 걸로 문제돼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나사가 잘못돼 있냐 하면 집에서 혼자 있는데 나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로 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하러 여기 오시는 분들요.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 고장 나기 전에 나사 같은 거 제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조립하는 게더 낫죠. 가까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 올수 있는 거리잖아요. 쉽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까지만 제대로 부팅되면 이번에 20대 조립에선 불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전원 온. 들어오죠. 전면 쿨러 다 돌고, 처음엔 좀 시간 걸리다가, 마우스는 전기 들어왔고요. 키보드 이제 불 들어오면. 불 들어왔죠? 로고 떴죠? 이제 뜨죠?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전 이걸 CD로 주는 줄 알았는데 DVD네요. 요즘에 DVD도 얼마 안 해서 그런가? 요즘에 CD, DVD 잘 나오지도 않죠? 아, 판이 엄청 얇네. 옛날 거보다 좀 얇아졌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런 지역들 있죠. 좀 후진국. 그런 데는 이런 드라이브 CD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인터넷 다 되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거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해도 웬만한 거 설치되고. 드라이브 CD. DVD였네요. 지금까지 CD인 줄 알았네요. 메모리 3200 잡혔고요. 32기가 5600. 이것도 정상이라면 한 2분
언저리에서 끊겠죠. 2분 몇 초. 야, 아까보다 빠르네요. 1분 54초에 끊었네요. 재부팅 한번. 문제 없습니다. 한번더 부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확인. 부팅 잘 되죠? 그럼 종료. 문제 없죠? 자, 이제 여기는 이따가 치우면 되고, 여기 20대 완성했습니다. 직접 아마 찾아갈 것 같아요. 가지러 오면 가서 설치 정도는 같이 도와줘야겠죠. 20대니까. 먼 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의 사촌의 이웃의 친구, 그렇게 고객님 아는 지인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설치도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3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올라간 영상 있을 건데 올렸을걸요, 아마. 그 영상하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의 사촌의 이웃집에.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 설명을 해줬는데 몰라요. 그런 거뭐 제가 외우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가 저 생각해줘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거죠. 내 친구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고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사용 목적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쓸 건지 안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얼마에 맞췄다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몰라요, 정확히는. 그런데 3대 더 주문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3대만 더 해줄 수 없냐고. 저야 해줄 수 있죠. 그 대신 그래픽카드 고장은 책임 못 진다 하고, 이런 경우는 그래픽카드는 중고오자 RX 570 8기가짜리. 옛날에 채굴 이제 갓 터졌을 때는, 망했을 때는 1060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1060 씨가 말랐더라고요, 이제. 그때 중고 1060 그냥 업자한테 사도 5, 6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아예 씨가 말랐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업자 판매용도 없고. 이게, 쿨러를 제가 안 시켰어요. 그때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개 들고 있는 게 AK400 이거 뒷굴 건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더 비싼데 이거 빨리 맞춰줘야지. 고객님이 지금 조금 기다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수요일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늦게 주문을 해가 목요일날 주문을 했죠. 인터넷에서 물품을. 제가 쓰던 게 아니고 이렇게 맞춰달라. 똑같은 걸로 했으니까. 그분을 쓸지 다른 분이 쓸지는 모르는데 일단 목요일날 주문을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지방이라 택배 하면 목요일 일찍 넣었으니까 금요일날 와야 되죠. 그런데 금요일날 CPU를 발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사다 보니까 오는 거는 오고 안 오는 것은 안 오고.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안 왔고. 그래서 토요일날 배송해 주겠지. 개인 택배들 요즘에 토요일날 다 배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배송이 안온 거예요. 어느 택배라고는 얘기하기 그런데 한 택배에서 개인이 하죠. 그래서 그분이 쉬어졌나 봐요. 쉰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못 받았어요, 토요일날. 안 그럼 택배 물량이 많아가지고 제걸 빼놨던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조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쿨러 주문 안 했다고 또 쿨러 주문하죠, 월요일날. 지금 오후거든요. 늦었어요. 오전에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하면 월요일에 또 배송 안 되고 화요일날 배송 시작이죠. 그럼 수요일날 도착하겠죠. 수요일날 일찍 오면 되는데 저녁에 온다. 그러면 조립하면 목요일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 넘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CPU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수요일날 주문한 거를 지금 월요일날 조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쿨러를 제가 조금 손해보고 드리는데 그전에 잘만 거 제가 썼죠. 불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잘만 좋아합니다. 요런 거, 요거 잘만, 요걸 문제라고 했지. 제가 잘만 전체를 문제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잘만 거, 그래서 그게 가성비가 좋아서 그거 썼는데, 그거보다 요거 조금 더 비싸죠. AG400. AK400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뒷골 건가? 이거 AK400, AG400, 이거 뚜껑이 있고 없고, 이거 차이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비싼 쿨러입니다. AK400보다 더 비싼데, 요것도 썸을 또안 바르고 조립한다 그러는데, 썸을 발라져 있습니다. 요런 거. 썸을 발라져 있는 쿨러들이 기본 쿨러는 다 발라져 있고 잘만 거 중에 일부분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발라져. 잘만 게 아니고 뒷쿨 일부는 발라져 있습니다. 주문 안한제 잘못이죠. 주문 안 했으니까 제가 손에 조금 보는 것도 맞죠. 손에 조금 보는 게 아니고 좀 많기는 한데 1,000원, 2,000원 장사죠. 저도 고객님한테 제 공임비까지 다 보여드리거든요. 견적서에.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요. 받는 게. 물론 인터넷에 싼거 구하다가 해도 최저가로 놓은 잘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현금가 그런 거는 못 사니까. 업장이다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게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공임비도 되게 그래서 저렴하고. 그런데 요런 데서 이제 로스가 나버리면 손해가 조금 큰 거죠. 작은 금액이라도 요런 거 대량으로 해서 이분이 쓸지 다른 분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주문이 들어와서 해드리는 거니까 해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중고 부품이나 이런 거 드리면 나중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안내를 했어도 안 된다 하면 제가 결국은 덤탱이 쓰고 나중에 안 고쳐준다고 불량품 팔았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이거 그래픽카드 사시려면 40만원 넣는데 고급 그래픽카드 안 쓰니까 중고로 쓰시라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그 정도만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해드리는데 개인이 와서 중고로 좀 해달라 하면 제가 안 드리고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해오시라고 해요. 제가 조립은 해드린다고. 제가 구해가지고 그 중고 그래픽카드에 마진 부채가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원성은 제가 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작업은 안 내드립니다. 중고로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세대니까 예전에 그래픽카드가 한참 컴퓨터 많이 팔린 게 1060, 1660 이런 게 많이 팔렸던 게 그때 배그가 딱 나왔죠. 그 전에 전부 다 750 이런 거 쓰던 PC방들이 750 Ti 이런 거 그래픽카드 쓰던 PC방들이 배그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다 올렸죠. 1060, 1660 이런 걸로. 그래서 그때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픽카드 3D AI 때문에 성능은 엄청 좋아졌죠. AI 써야 되니까. 옛날에도 하이엔드는 성능이 좋았지만 그래가지고 성능은 좋아졌는데 요즘에 그거 쓸 일이 없죠. 우리 아재들은 75Hz 돼도 빨라가지고 예전에 CRT 모니터 쓸 때 막 30Hz 가지고도 게임을 잘했으니까. 그리고 LCD 처음 나왔을 때 TN 패널, 지금 TN이랑 달라요. 그때 TN은 정면에서 봐도 약간 거무죽죽했어요, 색감이. 그런 걸로도 잘했기 때문에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아재들 중에서도 민감하신 분들은 144Hz 200Hz 막 이런 모니터 쓰고 QHD로 게임하고. 그런데 우리 나이 때는 720p로 게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화제가지고 1280p인가 그걸로 됐고 지금은 1920p가 FHD가 1920이죠 맞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것만 돼도 모니터 기본 FHD죠 이제. 그것만 돼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도 안하고 해봤자 스타크래프트가 뭐 사양이 좋다고 프레임이 잘 나오고 제한테 이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총싸움도 원래 120Hz 써보니까 좀 더 부드럽기는 하던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돈을 더 주고 해가지고 내 실력이 더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정도 다 일반화는 아니고 하여튼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낮은 거 1060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들은 게임을 그렇게 즐겨 매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 남을 때 시간 때우려고 잠시 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픽카드도 잘 안 팔리고 불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팔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게임도 대작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죽어 없지만 오버워치, 배그, 그 다음에 뭐 롤이야 그전에 다른 컴퓨터로도 잘 돌아갔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떨어진다 해도 FPS 총싸움 같은 건 한 20프레임 나와도 그 뚝뚝 끊겨도 뚝뚝 끊기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총을 예측 사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잘 이기거든요. 엄청나죠. 대충 쏴도 이깁니다. 안 하는 거죠. 안 합니다. 그래픽이 좋아도 멀미가 나서 안 합니다. 화면이 휙휙 바뀌면. 그래가지고 총싸움을 한번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데 그래픽이 좋아져도 안 하다 보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하니까 아무리 좋은데 가서 해도 그래서 안 할 뿐입니다. 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총 날라다닙니다. 여기 근처에 창은이란 도시에 사촌들이 사는데 창은에 사는 사촌들이죠. 지역 뭐 전국 어디에 사는데 창은에 사는 사촌들을 만났는데 컴퓨터 노트북이 느리다고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쓸 컴퓨터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 빠를 필요 없죠. 그래서 AMD CPU 업그레이드하고 남은 거 있죠. 저도 2600에서 5600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들고 가라고. 사무용 쓰는데 뭐 컴퓨터를 팔겠습니까 우짜겠습니까 사촌들한테. 사촌들은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어차피 보게 될 사람들이니까 뭘 얻어먹으면 되죠. 제가 지인들한테는 고쳐주고 웬만하면 얻어먹는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런데 돈을 줘요 친구들이. 제가 좀 먹기도 하고 친구들 술 사주기도 하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인들한테는 안 남겨요. 왜냐 그게 남기면 이제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 한번 쓰면 컴퓨터 사무용 10년씩 쓰잖아요.
막 문제 한글에만 안 돼도 물어보고 엑셀에만 안 돼도 물어보고 결국 엑셀 함수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 받고 그런 걸 해봤자 제가 일이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평생 고쳐줘야 됐고 한 10년 써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넘어가거든요. 걔들은 계속 뭘 주니까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술 사주는 나무들이죠. 아닌가 나무가 술은 안 주고 술통들이죠. 술통. 그러니까 오크통 아낌없이 주죠 저한테. 그래서 그냥 해주는데 그런 거 다른 걸로 얻어먹고 그냥 퉁치고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일반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제가 일반 손님들은 제가 10년 동안 AS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AS인데 2년 안에는 고장나면 제가 무조건 고쳐드려요. 부품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그리고 손님이 만약에 뭐 딴 얘기로 조금 가는데 중고로 좀 해달라, 어떤 건 중고로 그래픽카드 좀 구해달라 그런 거 중고 파시는 분한테는 괜찮은데 저는 중고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해줘놓으면 나중에 중고로 분명히 구해달라 해놓고 저한테 왜 고장난 거 줬냐 그러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남는 버리는 부품들. 예전에도 계속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버리는 그래픽카드 하나만 달라고. 제가 진짜 오래된 거 하나 줬다 그러면 뭐 성능도 안 좋은 거 줬다, 게임도 안 되는 거 줬다, 줬는데 바로 고장 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는 게 아니라도 분명히 한 개 달라 해서 줬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 연습 좀 해보게, 뭐 컴퓨터 조립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는 거 고장 난 부품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고장난 게 켜면 작동이 되죠. 고장난 게 잘 없죠, 오래돼도. 그러면 그게 연습용이 아니고 집에 가서 사무용으로 쓰거나 게임을 해요, 그걸로.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들고 와서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제가 그걸 그래서 다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돈 받고 수리를 하는 수리 업체인데 제가 공짜로는 안 해준 것까지 저한테 고쳐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남아 있어도 공짜로 드리고 손님한테 바꿔드리고 그리고 중고 부품을 저한테 구해달라, 컴퓨터 맞출 테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거 비싸니까 중고로 구해달라 그러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구해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조립은 해드리겠다고. 그게 저한테 샀으면 그래픽카드 분명히 중고로 해가지고 AS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픽카드는 다른 부품인데도. 근데 그래픽카드 나중에 돼서 여기서 다 샀다고 여기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착하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나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해주면 괜히 좀 곤란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죠. 좀 웃긴 사람들이 꼭 있어요. 좀 고쳐달라고 부탁부탁해서 제가 하루 비우고 저 김해 시내에 가가지고 삼성서비스센터 아침에 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세 시간 줄 서고 그렇게 해줬더니 AS 비용 다 자기가 준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갈 때 그것까지 해줬더니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해가지고 아예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해줬더니 결국은 노트북 찾으러 와가지고는 돈 못 준다면서 AS 비용이고 뭐고 다 못 준다면서 제가 삼성 가서 그 기다리는 돈도 안 받고 그냥 기름값 정도 그것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불쌍하셔가지고 선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기름값이고 뭐고 그 전에 수리비고 하나도 못 준다고 저보고 고장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대신 AS 해주거나 노트북 같은 거 있죠. 수리 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데서도 안 해주고 저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무료로 달라, 안 쓰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 그래서 좋은 일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억울한 경우도 많이 당할 건데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한 거 당하니까 아 그다음부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나눔도 없고 남는 부품 이런 것도 중고 부품 절대 안 드립니다. 폐기했으면 했지. 근데 친구나 사촌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새 컴퓨터를 사줘도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10년 동안 해줘야 될 테니까 뭐 사촌이 소개시켜준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저는 다 받고 합니다. 무료는 안 해주고 사촌 친구 그런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컴퓨터는 이 사람하고 제하고 인연도 없고 저한테 AS도 안 들어오기로 하고 제가 초기에 다 검사해가 보내니까 제 친구가 AS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멀기도 멀고 쓰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멀리 살기도 하고 멀리 살면 AS 하러 못 오겠죠. 기름값이 더 들겠죠. 진짜 문제 있으면 제가 고쳐는 드리는데 초기 불량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친구가 알아서 해줬어요. 언제 맞춰주는지 닭달도 하지 마라 하고 편한 시간에 맞춰주기만 하라면서 이렇게 중고 부품을 해가지고 싸게 해주고 뭐 다 챙겨주니까 알아서 견적도 알아서 내주고 그런 게 해주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컴은 뭐 맞춰줄 수 있죠. 제가 다른 거는 AS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죠. 한두 개 고장나면 고쳐줘야죠. 일단 처음 샀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2, 3년 지나가지고 그렇고 또 중고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너한테 샀는데 왜 안 해주냐? 처음에는 2년이라면서 왜 안 해줬냐? 그래픽카드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중고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서 안 해드리는데 요거는 경우가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세대 추가 주문한 것도 몰라요. 그분이 쓰실 건지 다른 분이 쓰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 제 지인이죠. 그분이 아니고 그 녀석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뭐 딴 거는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딴 거 이거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뭐 AS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한다고 해버리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돼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요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뭐 얘기가 길었네요. 제 총싸움 실력부터 해가지고 제가 왜 부품 무료나눔 그다음 중고 부품을 안 판매하는지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들은 거 3대만 더 하면 되죠. 아, 3대 들어왔으니까 2대만 더 하면 되죠. 예, 요거 뭐 2대는 다 편집하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자, 일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네요. 다른 거 한다고 이것도 일이긴 하는데 마지막 겁니다. 요거하고 프로그램만 이제 설치하면 끝. 보드가 바뀌고 하면 그때그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건 계속 하던 거 그대로니까 속도도 빠르고 연속으로 그때 20대였나 30대였나 그거 조립하고 나서 연속으로 하니까 줄 정리도 하던 그대로만 하면 되고 앞에 조립도 그대로만 하면 되고 이번에 뭐 달라진 거라고 하면 쿨러를 제가 안 시켜가지고 달라진 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쿨러 장착할 때 쿨러가 또 저도 케이스 이걸로 하나 바꿀까 봐요. 케이스가 빵 뚫려가지고 아주 뭔가 시원시원하네요. 정비하기도 좋고 물론 저는 깡통 케이스 쓰고 있지만 파워 상단에 손님 거는 요런 거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발열을 못 시킨다 그렇게 하지만 제 거는 중고 부품 모아서 만든 건 아닌데 태그를 사는 건데도 좀 저렴이들만 제가 쓰는 거니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넉넉하면 i9에 라이젠 9 이런 거 써가지고 코딩 빨리 돌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인코딩 하는데 오래 걸릴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거 쓰는데 부품이 다 싸구리죠. 필수 부품 빼고 필수 부품 CPU 램 이런 거는 안정되고 좋은 거 쓰는데 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쓰는데 그 외에 케이스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넣어놓는 상자지 케이스에 따라 열시키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인코딩 할 때만 잠시 100% CPU 로드 되거든요. 그 외에는 CPU가 남아놀죠. 그래서 열도 그렇게 안 받고 그렇다 보니까 케이스도 싼 거 쓰고 뭐 원래 업자들은 다 그렇게 씁니다. 나만 그렇게 쓰나? 예전부터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케이스 깡통이죠. 그런데 요 케이스가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상품선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얇긴 한데 저렴한 거라 케이스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이 케이스가 제가 파는 케이스는 아닌데 제 매장에는 이거 안 팔아요. 단체 주문 들어오면 그런 용도에 맞게 빵 뚫려가지고 LED도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작업용이니까 이 케이스를 해주는 거지. 이제 조립을 3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부터가 켜지냐 안 켜지냐. 저는 온 일단 전원은 잘 켜졌고요. 예전에 안 켜졌었죠. 그냥 먼저 올라갔겠죠. 안 켜졌었죠. 그때 파워 불량인가 CPU 불량인가 다 뜯었었는데 USB 쇼트가 한 개 있었었고 두 대가 안 켜졌었는데 20대 중에 하나는 CPU 장착 불량. 제가 좀 장착을 불량하게 했더라고요. 그거 두 대 해결하고 불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지값이 작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파워 불량이구나 했는데 에너지 옵티머스 이번 시리즈 나오면서 파워가 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LED가 안 들어오네요. 여기 저는 온 LED하고 하드 LED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번에 케이스 쇼트 케이스에 USB 쇼트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증상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 좀 다 통합 좀 시켜가지고 빡 한 개로 빡 하면 좋을 건데 이게 언제적 규격인지 모르겠어요. 플랫폼이 예전에 메인보드에는 이게 좀 들쭉날쭉했는데 요즘엔 거의 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순서가 요즘 메인보드는 거의 다 똑같죠. 전원 스위치 점프, LED 점프 그런 거 케이스에 규격하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안 하겠죠 뭐. 화면은 들어왔죠. 이제 USB 쇼트 맞았네요. 빼니까 들어오죠. 자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들어오네요. 네, 드라이버 하고를 내가 깔았었나? 드라이버 다 깔아놨네요. 그때
AMD 드라이버까지. 그 전에 20대 강근은 잘 쓰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통해가지고. 그래서 만족하면 쏜다면서. 다행히 그래픽카드도 20대 중에 고장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래픽카드 그 중에 제가 조립할 때는 괜찮은데 게임을 다 안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게임 돌릴 때 혹시나 툭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문제 없으면 된 거죠. 그 뒤에는 문제 주고도 이상한 그래픽카드는 아니니까.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올랐지만 또 채굴 덕분에 채굴 망하고 나온 그래픽카드 싸게 쓰잖아요. 덕분에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한 5-6만원에 5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1060이나 RS 570, 480 이런 거 이런 거 쓸 쓰면 엄청 좋은 거죠. 자, 제가 스펙을 설명했었나? 5600에 그전하고 똑같죠. 5600에 AMD 라이젠 5600 보드는 A3이고 제일 저렴한 거 에이서스 거요. 지금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SD는 레안테크 500기가 제 컴퓨터에 달려져 있는 거죠.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XL2 600W짜리 500W만 써도 되긴 하는데 그때 뭐 작업장인 건 그랬죠. 그래서 장시간 돌릴 것 같아서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오래 썼을 때 파워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전류량이 떨어지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면 뭐 전류량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게. 그래픽카드는 RX 570 8기가짜리. 예전에 20대 갈 때는 광학유리를 떼고 갔어요. 많으니까 깨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세대니까 요거는 케이스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꽂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면 되겠죠. 문제 없겠죠. 그래가지고 광학유리 꽂아가지고 일반 고객님한테 나가는 것처럼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세대 다 작업하다가 문제 생기면 카메라 또 켤 것 같은데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면 세대 추가 주문 그 사람이 추가한 건지 안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쓸 건지 몰라도 그래픽카드만 중고로 해서 가성비 컴퓨터 세대 맞춰 나갑니다. 가성비가 아니고 저렴이 컴퓨터 맞춰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